안녕하십니까. 예. 황세란 유엔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우리 오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식초를 이렇게 이제 세 병을 출품하셨어요. 출품해서 이제 팔리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기증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흑미식초하고 적화수호 식초하고 다시마 식초인데요. 이걸 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거기다가 잔뜩 담으셨어요. 예,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제 오정환 선생님이 별명이 이제 오회병 선생님이십니다. 저희는 처음에 성함이 오회병인 줄 알았는데 해병대 출신이시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식초에 그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만드셨는지. 예, 사실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황세란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바로 식초에 미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엄청 많이 하셨던데요. 종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왜 딸랑 세 개만 가져오셨어요? 네. 한 50가지를 하셨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다 성공하셨죠. 처음에 한 두 가지는 실패하고 그 외에는 다 성공했습니다. 두 가지 실패한 게 어떤 겁니까? 기억이 없는데 일단 그 하는 수라 해라갖고 물이 돼 부르더라고요. 그건 실패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식초의 끝이 지금 발효의 끝이 식초인 줄 알았는데요. 그 뒤에가 하는 수가 된답니다. 그 하는 수는 나노 입자로 쪼개져 가지고요. 흡수가 바로 된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그게 좋답니다. 그럼 그게 강의 시간에 제가 다른 생각 했는가 봐요. 그걸 저희들도 이제 계속 의학 연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막 누구 주지 말고 그거 만든 사람이 먹으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저는 그걸 알았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다 유인균을 넣고 당을 조금만 넣고 해서 다시 이게 발효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지금 이제 다시 수리된 애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한번 문의도 해보시면 돼요. 하도 조용하게 계셔가지고 뭐 하시나 했더만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이거 흑미식초가 왜 흑미하면 가고시마에 일본의 흑초가 유명하잖아요. 흑초. 흑미로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면 현미를 가지고 흑초로 하신 게 아니고. 아니고요. 근데 흑미로 하면은 보랏빛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렇게 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랏빛으로 했던 게 이렇게. 네, 이거 구수한 향이 나는데 이거 그러면은 이걸 원물을 어떻게 삶았어? 아닙니다. 밥을 생으로. 생으로 믹서기 갈아 가지고. 네. 그렇게 만든 거. 잘하셨네요. 이게 저도 이제 흑미를 생으로 해보면서 다 뭐든 욕심을 내는 게 생이 효소가 살아있잖아요. 안쪽에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 밥 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적화수호는 어떻게? 적화수호는 제가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적화수호가 머리를 끊게 한다. 하수호가. 그래서 이제 담아갖고 먹어보니까 그렇게 뭐 효과는 없네. 이어지지는 까매지는 않던가요? 조금 까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신에 모발이 두꺼워져요.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식초가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을 뚫어주니까 그런. 맞네요. 이 하수호 옷자 뜻이 까마귀 옷자라는 이야기를 하다 까마귀처럼 까매지라고. 제가 까마귀 옷입니다. 까마귀 옷입니까? 적화수호 그 머리카락이 단단해지고요. 그건 확실히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하수호가 자체도 머리를 검게 만들어주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식초로 만들어 드시면 단단한 머리, 이게 힘 있는 모발 이런 게 나온다 그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식초입니다. 다시마 식초입니다. 다시마를 저희들도 이제 지금 제가 처음에 다시마 식초를 처음에 다시마 액을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대장이 뻥뻥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게 식초 만드시니까 이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던가요? 근데 다시마 식초를 제조 과정에 보니까 다른
그 제로보다는 상당히 네.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죠. 네. 예, 오래 걸리고 이에는 예. 물을 안 쓸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는 지기질이 완벽하게 들어 있으면 다른 게 침투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조금 이제 물을 조금씩만 희석을 해주면 그게 희석이 되면 좀 빨라집니다. 이건 원액 그 자체잖아요. 네. 예, 이거 다시마 물 빼가지고 그대로,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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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셨으니까. 상당히 예. 이건 오래 걸리죠. 네, 아니. 맞습니다. 예,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 액을 빼가지고 이제 그 물을 조금 희석해주면은, 예, 예. 아. 많이 해버리면 맛이 변해버리니까 예. 별로 안 좋은데 해주면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향이, 다시마 향이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 제가 일단 따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떨어뜨릴까봐. 네, 달콤해요. 예. 달콤한 향이, 다시마 향과 함께 달콤한 향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사가신 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선생님, 저, 석하수의 특별한 그 머리가 검어지는 식초라 해가지고 우수상 받으셨네요. 선생님, 예,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예.